월드 히어로즈는 역사 속 실존했던 영웅들이 모여 싸운다는 소재로 만든 게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에 영향을 받은 게 너무 티가 나 아류 게임 취급받기도 했죠. 주인공인 한조와 후마는 유와 켄의 포지션이고 브로켄은 베가 장군의 외관에 달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월드 히어로즈는 ADK에서 만든 게임으로 시작은 미미했지만 협력사인 SNK가 월드 히어로즈 2부터 공식적인 제작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타 격투 게임들과 달리 여러가지 모드를 도입해 신선함을 주기도 했는데 훗날 이 게임의 영향을 받아 3명을 고를 수 있는 명작 킹 오브 파이터가 탄생하기도 했죠. ADK가 망했고 월드 히어로즈의 저작권은 현재 SNK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개발한 브라운 박사가 영웅들을 초청해오면서 월드 히어로즈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온 타임머신과 닥터 브라운은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온 소재를 그대로 가져왔고 영웅들을 초청한다는 소재는 영화 엑설런트 어드벤처의 소재를 가져온 것입니다. 징기즈칸과 잔다르크를 납치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둘은 월드 히어로즈의 정식 캐릭터가 되기도 하죠. 제정신으로 상상도 못할 설정이지만 게임 속 잔다르크는 징기스칸을 사랑합니다. 잔다르크가 월드 히어로즈에 출전한 이유는 강한 힘을 가진 신랑을 찾기 위해서였죠.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의 디자인은 북두의권에 나오는 같은 몽골인 위글 옥장을 가져왔고 기술과 전체적인 포지션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블랑카입니다.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김드래곤은 중국 국적이지만 2편에서 갑자기 서울 스테이지와 한국 국기를 달고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에 영화 촬영 왔다는 설정이며 국적도 그대로 중국입니다. 라스푸틴은 변태스러운 기술을 사용하는 개그 캐릭터로 나오는데 실제 모티브인 러시아 요순 라스푸틴은 40cm에 달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점을 개그적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죽고 난 뒤 잘렸으며 현재까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라스푸틴의 딸은 아버지의 몽둥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지만 사망하여 찾지 못했습니다. 프로 레슬링 선수로 등장하는 머슬파워는 발매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미국 프로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월드 히어로즈 1의 보스로 나온 기가스는 영웅들의 모습을 복제해 공격해오는데 이 설정은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T-1000을 모티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하토리 안조도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도쿠가와 히와에서 활약한 인물이었는데 월드 히어로즈뿐 아닌 사무라이 스피릿에도 하토리 안조가 있으며 여타 매체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조의 라이벌 캐릭터 후마는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켄 포지션을 따서 탄생했는데 초기 디자인 또한 켄을 따라해 금발로 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스트리트 파이터를 뺏긴 것 같아 빨강 머리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엔딩은 미처 수정하지 못해 금발의 서양인으로 나옵니다. 후마 코타로도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는데 게임에선 한조와 라이벌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로는 서로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월드 히어로즈 2 제트의 보스 제우스는 북두의 권에 나오는 고난 라오를 패러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라오로 알고 있기도 하죠. 제우스의 부하로 나오는 요포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요포이며 채번개처럼 생긴 잭은 19세기 초 영국에 실존했던 세계의 살인마 잭 더 리퍼입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격투게임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무산되어 버렸죠. 후에 에디케 월드에서 가이드 역할로 등장합니다. 요중생 유도 캐릭터 이즈미 로코의 모티브는 일본에 실존했던 유도 여왕 하무라 로코입니다. 그녀는 국제대회 84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죠. 파푸아 누기니의 원주민으로 나오는 모드맨은 기묘한 디자인과 변태적인 기술이 인상적인데 그의 모티브는 공포 만화가 모로오시 다이지로가 만든 머드맨을 가져왔습니다. 월드 히어로즈2의 보스 디오는 바온 해방자에 나오는 바오를 모티브했습니다. 월드 히어로즈 퍼펙트에서 기가스와 디오를 합친 네오디오는 이름 그대로 네오지오에서 따왔습니다.